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얼굴이 안 보이면은 너무너무 설교 끝날 때까지 궁금하고, 막 마음에. 그래서 늘 강대상 앞에 서기 전에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도 또이 설교 시간에는 제가 집중해야 되니까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2024년 맥주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맥주감사절이란 본래 작년 10월에 심었던 보리를 5, 6월에 추수하고 추수한 것들을 7월 첫째 주에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며 보리나 밀을 수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짓다가 오신 분 있어요? 어제까지? 없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농경사회에서 도시 문화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드리는 의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건강해서 감사, 또 옆에 이 사람이 있음에 감사, 또 수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시청역인가요? 얼마나 갑자기 인도로 달려들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게 엄청 큰 은혜입니다.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맥주 감사주일 어떤 본문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주목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쓴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간단한 수술 때문에 입원해도 병원에서 막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그러기 어려운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혔는데 본인이 기쁘다 그러고 또 성도들한테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곳곳에서는 기뻐하라는 권고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나와 나와 함께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쁨이란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표출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의 감사, 망했을 때 감사, 고난당할 때 감사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 불가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감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부여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요. 가치 판단이 명확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가치를 조차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빌립보 교회 내에도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 가치들을 자랑하며 할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들은 육체의 가치가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난 2주 전 설교한 복음의 대체물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이성의 사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자랑할 만한 육체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썼고 그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이웃을 불행하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육체의 가치들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제대로 꽂히면 복음의 대체물인 육체의 가치에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바칩니다. 얼마 전에 김창욱 쇼에 트로트 가수 영탁에 빠진 주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아내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그 사례를 들으면서 와 이런 일이 했어요. 글쎄 남편과 자녀가 있는 주부가 영탁 콘서트 올콘 달성으로 올콘 모든 전국의 콘서트를 주부가 다 다닌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 콘서트를 직관했다고요? 18번. 와 1년에 한 번도 많은데 전국에서 콘서트를 하니 2박 3일 외박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운전사 역할로 전락해서 6, 7시간씩 운전해서 그 아내를 데려갔대요. 아이고 남편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렇게 이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주부가 모든 굿즈를 다 사고 그 영탁 관련된 뭐 인형 뭐 베개 뭐 이런 거 다 사고 자기 방에 3면 그러니까 자기 방뿐이겠습니까? 남편도 쓸 텐데 그 방에 3면이 영탁 얼굴로 도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여인이 제가 TV 화면 나왔을 때 그 표정이 굿즈를 사고 콘서트를 가고 하는 모든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트로트 붐이 일었는데 가수 영탁뿐 아니라 임영웅, 장민호 등을 대하는 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들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막 그냥 화수분처럼 막 열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트로트 가수들이 제일 빵빵하대요. 재정적으로. 예, 여러분 영탁뿐 아니라 임영웅, 장민호 그리고 얼마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김모 씨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그를 대하는 이 주부들의 태도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막 어쩌면 그랬을까? 그 범죄인데 그거를 완전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혹시 없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많은 팬들이 일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바치고 있어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획사에서는 은연 중에 수많은 팬들에게 계속 상식을 초월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팬들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슈퍼 연예인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이 된 거예요. 트로트 가수들의 충성하는 팬들은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시간과 돈과 그 어떤 희생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부에게는 영탁이었고요. 어떤 친구에게는 기타 같은 악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품 옷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시간과 돈과 그 어떤 희생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요. 시간, 물질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잘 보면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유튜브에 시간 엄청 보내고 있고 헌금 우리 청소년들 헌금 5천 원 하는 건 아까워하면서 10만 원 이상의 옷 사는 거는 아깝지 않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믿음의 삽바싸움을 도전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렇듯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대상이라면 거기에 큰 가치를 느끼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의 가치를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가치들, 육체의 가치들, 구체적으로 목록들을 봐볼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혈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꼭 이 SNS나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 자기소개할 때 제가 이런 집안입니다 이런 말을 은근슬쩍 늘 쓰는 분들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은 바로 자신이 잘나가는 집안 출신의 금수저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그런 혈통 좋은 집안 자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특히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 5절 하반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배움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한마디로 당시 최고 명문학벌의 사법고시를 통과한 미래가 촉망받는 능력 있는 법조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열심. 늘 공동체에서 일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 있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어. 이런 거 늘 자랑하는 사람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 상반절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핍박한 거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듯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확실한 성과를 내는 능력자 같은 캐릭터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랑할 만한 게 많다 느끼는 일 잘하는 그런 캐릭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열정을 다해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가치에 충성하는 바울을 사모하며 존경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 관점에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의 가치들, 이런 배경들 지닌 사람이라면 자랑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는 또 마지막 히든카드,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거 보면 부모님도 대단히 부유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혈통 좋고 집안 좋고 최고의 학벌에 촉망받는 직업에 거기에 부자이기까지 해요. 결혼정보회 회사에 가입하면 상위에 랭크될 그런 조건.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만하며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치들이 그에게
큰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뭐 검찰총장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했고 그것이 또 큰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더 높은 육체의 가치를 얻으려고 진짜 바울 열심히 살았어요. 희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유일무이하게 쫓아가서 잡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여 올인하여 얻은 육체적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우리 7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에서 8절입니다. 7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 몇 명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도 바울 같은 배경이 있었으며. 그런데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바울이 열심으로 희생하고 노력하여 올인한 결과 얻은 육체의 가치, 즉 세상의 권세와 지위와 부와 명예 등이 예수님과 비교하니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자면 여자, 세상의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이게 절대 가치인 것처럼 그것을 올인하며 살았는데 최고 가치를 만나니 다른 게 다 상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진짜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니 육체적 가치들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바쳐 얻을 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올인하여 좇았던 육체적 가치들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행복한 인생을 가능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육체적 가치는 결국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육체적 가치에 대해서만 자랑하면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삶에 임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곳에 임하니까 자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로 부패한 자신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슨 총장이 되고 무슨 판사가 되고 무슨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게 자기 악한 습관이나 악한 성격 하나도 못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초라해 보이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사이 안 좋았던 부부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 아,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상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육체의 가치만 자랑하면은 왜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사람들 만날 때 재물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까? 우선 그런 자랑만 하는 사람 곁에는 누구도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 내 존재가 누구도 오기 싫어하는 존재가 되는 게 과연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런 자랑하는 자신도 금세 불행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 이거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나보다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이 지구상에 한 명 이상은 존재합니다. 지구상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막 자랑했는데
내가 돈 자랑했는데 나보다 지금 돈 많은 사람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딱 들으면 바로 또 기분 나빠지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벌어야겠다. 다음 주에는 또 벌어야겠다. 다음 주에 또 벌어야겠다.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육체의 가치들이 모두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우선순위 정리가 확실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모든 육체적 가치가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렇게 적용해서 얘야 공부해야지. 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상담해 본 결과 우선순위 정립이 가장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막 예수가 전부예요. 그러지만 그렇다고 그냥 맨날 잘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 멋있는 사람은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바쁜데도 예배 시간에 우선순위를 딱 드리는 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행동이지. 그냥 맨날 놀고 게으른데 난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이룰 일들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아 예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죄로 물든 나의 악한 습관과 잘못된 사고를 현저하게 바꾸죠? 내 인생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죠? 나의 미래를 위대하게 바꾸고 나의 미래에 하고 싶은 게 생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는 진리를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 최고로 잘해보고 권력도 가져봤는데도 그걸로도 이런 게 안 됐거든.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되거든. 저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이 명확해지니 바울은 어디에서나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뻤죠. 왜냐? 감옥에 갇히면 내 재산은 빼앗아 갈 수 있고 내 집에 그런 안락한 것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절대 가치인 예수는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 가치 판단이 확실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학벌, 명예, 돈 등 육체의 가치를 좇아서 쟁취해야 행복하다고 부추겨요. 수많은 미디어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일견 우리의 상식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상식을 초월한 충성을 육체의 가치가 아닌 예수 복음을 위해 바칩니다. 우리 13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13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가치에 이제 상식 초월한, 이성 초월한 충성을 드리는 거죠. 예수 가치. 엉뚱한 영탁. 와, 영탁님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엉뚱한 대상, 엉뚱한 돈, 엉뚱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요 그런 포텐셜 그런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곳에 드리는 거를 시간과 물질과 탈란트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준 거예요. 복음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제가 시리즈 설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상식을 초월한 중성을 그리스도께로 물꼬를 돌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아버지 사후 행정 처리를 위해서 지인 형님 변호사를 만났어요. 국내 최대 로펌의 임원급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은행권을 다녔으니까 이제 그분 현재 직위가 은행으로 치면 부행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형님이 하나님 사랑에 푹 빠졌더라고요. 임원급 변호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예전의 형님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형님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직장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로펌 직장에서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 수요일마다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남 한복판 건물 빌딩 전체가 로펌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부하 직원도 아니고 은행으로 치면 부행장급의 그런 임원급 변호사가 때로는 한 명도 안 오는 그 모임, 또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얼마나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시각들이 많죠. 여러분 저도 은행 다녀봤지만 회사에서 이런 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또 여러분들도 지금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그 과에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수백 명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물론 한 명도 오지 않을 때도 있대요. 그 잘나가는 변호사가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참 예수 제대로 믿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로펌 변호사들이 붙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니 자기도 열심히 그거를 해가지고 승소를 따내고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믿겨지네요. 왜? 본인들이 잘 준비하면 형량도 낮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게 실제 일어나니까 이 법조인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학벌을 갖고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젊은 변호사 후배들이 그렇게 우울증도 많고 부부관계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 이 잘나가는 후배들이 술만 먹으면 나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중 한 영혼이라도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만났으면 해서 성경 통독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한 명도 안 올 때는 내가 왜 이 일하고 있나 그러다가도 그런 갈급함에 있는 한 명이라도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 안 믿는 후배, 잘 나가는 후배인데 요새 갑자기 우리 그 자기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었대요. 출산하다가 요새 큰 병원들 돌고 돌다가 그 후배, 그 잘 나가는 로펌에 근무하는 그 후배한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부자라고 안 일어납니까? Out of control. 지금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 일들이 자기가 예수를 진짜 믿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친구들에게도 수요일 날 통독 모임에 한번 와볼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저를 만날 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이 형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부탁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오, 여기에 대표가 돼달라.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성경통독 모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겸손히 숙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15분 가까이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형님과 저만 가지고 있는 비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형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자 매일 아침마다 걸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몇 달 만에 3년치 설교를 다 들었대요. 그 형님은 30대 때 정말 잘나가는 변호사, 성공과 명예와 돈만을 쫓아가는 변호사였는데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니 주변 사람들이 좀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게 아닌가 오해받을 정도랍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할 때도 솔직히 애로가 있다고 해요. 변호사 업무는 분쟁이 계속 일어나야 이익을 얻는데 신앙의 깊은 세계에 입문한 후 자신은 늘 분쟁보다는 조정을 하려고 하니 싸움닭같이 높은 승률을 자랑하던 젊은 변호사였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판사들도 놀라고 의뢰인들도 가끔 변호사님은 누구 편이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형님이 세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더라고요. 어떤 기업 변호를 맡게 되어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조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질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게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뢰 기업으로부터 싫은 소리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패소했던 게 오히려 그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연말에 세금을 환수받아 그 기업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승소했을 때보다도 수십 배의 이익을 얻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이건 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세요. 여러분, 잘 나가는 로펌의 임원급 변호사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뭐 다른 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변호사 한 시간 상담만 하는데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시간에 100만 원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수요일마다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가진 오해와 조롱 섞인 시선을 견뎌내면서까지 성경통독 모임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상식을 초월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신앙 좋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요 은행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 간다 그럴 때도 다 말리더라고요. 너 좀 머리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님에게도 이거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그런 충성이에요.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상식을 초월한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육체의 가치만을 추구할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물떠온 하인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변호사 형님이나 결코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선택,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결코 아니겠죠. 멍청한 사람들만 그렇게 산다. 그럼 멍청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돈, 명예, 성취의 정점에 서부하기 때문에 그때의 공허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듯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충성을 세상 가치가 아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매주 설교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더 이상 육체의 가치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과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오빠의 목매달고 그 오빠가 나에게 웃음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나의 생사를 결정할 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는 많습니다. 몇 명 자매들이 잘 보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더 이상 육체의 가치들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특히 한숨만 나오는 황폐한 황무지 같았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진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있어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필리핀 선교도 가지만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자랑, 자기의 안락함과 쾌락이 얼마나 상대적인 가치였는지, 예수 복음에 비해 배설물과 같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배설물이 아니라 예수 복음에 비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충성을 드리고 싶어지고 드리게 되고 그 첫 번 성공을 하면 더더더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아니까. 아무쪼록 이번 여름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을 드리고자 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시간, 물질, 달란트를 들여 해외 선교를 나가는 선교 팀원들, 학업 등의 압박이 있지만 수련회를 선택한 청소년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 선생님들, 물질로, 음식으로, 각종 성김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과 상식을 초월한 충성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익명의 변호사 형님,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걸어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